지금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게 돼가지고 좀 당황스럽고. 생일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태무깡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택배 박스가 쌓여 있어가지고 뭔가 샵까지 들고 가기에는 너무 먼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무거운 것 같아서 그냥 집에서 뜯어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이제 출근 준비하기 전에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오네?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오네요? 그래, 이게 따로따로 포장했었으면 너무 포장지가 컸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쪼물쪼물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분실이 없이 온 게 다행인데? 우와, 제가 샀지만 약간 미친 것 같은데? 총샷을 보여드릴게요. 아마 60몇 가지 정도 샀던 것 같고 네일아트 재료가 거의 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까볼게요. 이거 좀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저희 샵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건데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 플라스틱이 얘가 조금 더 뭔가 단단하지 못한 그런 느낌? 근데 가격이 좀 쌌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랑 이거 진짜 조잡하게 생겼다. 와, 엄청 어잡해. 헐. 여기 네일아트 재료를 진짜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샀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이게 네일아트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단추가 엄청 많아서 그냥 자기 옷에다가 다르라고 나온 제품 같거든요. 이거는 샵에 가져갈 거. 일단 이거는 냉장용 팁인데요. 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사이즈도 다양하고 이렇게 생긴 코펜 쉐입의 팁입니다. 잘 붙을 수 있게 좀 뭔가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한번 사봤고요. 우와, 굉장히 꽁꽁 포장된 이 핑크 색깔의 파츠니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핑크 색깔 사볼까 했는데 다 품절이어가지고 한번 사봤거든요. 느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뽁뽁이는 버리고 여기에다가만 싸서 샵에 가져갈게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냐면 자동차 헤드레스트 그 쿠션이에요. 목 쿠션. 와, 나름 버클도 이렇게 꽤 잘 되어 있는데 어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짠, 이렇게 보조석이랑 운전자석 용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샀습니다. 뭐 조립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끼워주면 끝입니다. 어때요? 오, 이거 되게 괜찮은데? 생긴 것도 예쁘고 밑에 오호 이렇게 고무를 다 달 수도 있게 나왔어요. 괜찮죠? 이렇게. 이거는 집에다가 둘까? 어디다 두지? 짠, 이건 샵에다가 둘 가방걸이입니다. 고인인데 행거에다가 가방 이렇게 걸어놓으시라고 샀어요. 이게 웬 옷이냐면 이게
야외 활동 때 해를 가려주는 제품인데요. 여기 이렇게 머리를 넣고 여기는 머리카락을 뺄 수 있는 데인 것 같아. 이 뒤로 지퍼가. 그리고 이렇게 입고 손을 쫙 내밀면 이렇게 손등까지 싹. 여기가 아마 핑거홀인 것 같죠? 엄지 넣는? 제가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햇빛 알레르기가 좀 심할 때는 확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외 활동할 때 한번 써보려고 샀습니다. 이렇게. 근데 나름 재질이 괜찮아. 아 근데 이걸 따니까 갑자기 재채기가 나왔어요. 먼지가 많은가? 저 비염 없는데. 아 이것도 그거랑 같은 건데요. 짠! 이게 뭐냐면 운전할 때 손등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가려주는 걸 샀습니다. 이건 뭐지? 요거? 이거는 뭐지? 휙! 어? 괜찮은데? 손은 두 개니까 두 개 세트입니다. 와 꿀템. 이거 좀 잘 산 것 같아요. 좀 마음에 든다. 클렌징폼 버블 메이커. 1,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길래 그냥 한번 사봤고요. 네일 팁. 아까 게 코필 쉐입이었다면 이번 거는 스텔레토 쉐입. 이건 뭐냐면 자가 접착형 밴드인데요. 제 여기 손에다가 한번 꾸며보려고 산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보다 붕대를 원래는 8주 정도 이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핀을 뽑는 거였는데 6주 만에 제거를 해도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이제 이 붕대를 한 2주 있다가 풀거든요. 그래서 이거 2주 동안 다 써야 되는데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 짠! 엄청 많이 샀어요. 이상할까 봐 두 군데에서 산이라. 그래서 이거는 샵에 갖다 놓고 상처 있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양말 샀거든요? 시스루 양말? 뭐? 오 질 나쁘지 않은데?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주름 잡아가지고 신는 타입이어가지고 이렇게 길어요. 제가 이거 아마 색깔 여러 가지 산 것 같은데? 역시 이렇게 세 개 샀습니다. 블랙, 그레이, 화이트. 짠! 이거 실리콘 냄비 받침대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 앞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그 핑크 니퍼 하나 더 샀고 이거는 앞머리 그 집게 핀이에요. 이렇게 두 개 샀습니다. 두 개가 그냥 세트였던 것 같아요. 어 이거 더 샀네? 이거 또 있네요. 소프트 클립이고요. 이거는 클리퍼. 샵에서 쓰는 위에가 일자인 조금 큰 클리퍼예요. 얘는 그라데이션 브러쉬인데요. 이게 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떨까 궁금해서 한번 사봤고 이거는 이렇게 멋있는 포장에 들어있지만 얘는 스파츌러랑 듀얼로 되어있네. 듀얼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핫핑크 컬러의 스톤 피커도 한번 사보고요. 이거 크림 볼터치 할 때 쓰려고 산 미니 퍼프예요. 손가락에 껴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 이건 제가 여행 다니는 일이 있으니까 그때 짠! 반지 케이스. 반지 넣어 다니려고 샀거든요. 너무 귀엽다. 괜찮은데요? 진짜 조그매. 이거는 선생님들이랑 나눠 가지려고 산 스톤 트레이입니다. 네일아트 재료고요.
아, 이거 하나 더 샀네요. 듀얼 브러쉬. 네, 핑크 색깔 티커터기. 아, 또 등장한, 또 있는 파츠니퍼. 파츠니퍼 많이 샀다. 아, 여기 또 있어요. 이거 클리퍼도 있고, 이거 속옷부 클립 하나 더 있네요. 이거는 이제 핸드크림 같은 거 짜서 쓸 때 쓰려고 도들도들 많은 거 있죠? 그것도 하나 사고. 와, 이게 뭐냐면 차에 음료 넣는 데 있죠? 거기다가 놓는 건데, 와 진짜 취향 봐. 이거 줄란체인 둘러져 있네요? 우와, 줄란체인이다. 사실 티커터기 필요 없거든요? 왜 두 개나 샀을까? 일단 아이섀도우 팁! 화장할 때 쓰려고 산 건 아니고요, 파우더 아트 할 때 쓸 겁니다. 아주 많죠? 브러쉬 2종 이렇게 생겼네요. 오벌 브러쉬랑 요거는 살짝 사선인 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꽤 괜찮은. 여기 옆에는 아크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뜯어낼 수 있는 구조인 것 같고, 그러면 더 깨끗해지겠죠? 사이즈는 요 정도. 딱 램프 한 대 들어갈 것 같은데, 낮아서 램프가 잘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수강할 때, 상호실 습할 때 좀 편하라고 샀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둘 예정입니다. 우리 집이랑 어울리긴 하네. 저희 집도 은색으로 좀 실버 포인트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만약에 써보고 별로면 샵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했어요. 아! 와, 포장 진짜 잘했다. 이게 다 스티로폼이잖아. 와우! 오! 어때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짜란! 이게 테무에서 사는 컵 치고는 꽤 고가였어요. 그래봤자 만 원이 당연히 넘진 않지만, 근데 왜 그럴까 했더니, 와, 스톤이 선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다 박혀있고, 진짜 제가 오늘 샀던 것 중에서 가장 패키지가 훌륭해요. 요거는 이제 집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한 거였는데, 지금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게 돼가지고 좀 당황스럽고 뭐 어쩌겠어, 다 내가 산 건데. 여기는 이제 쓰레기들이에요. 오늘 가기 전에 분리수거를 한번 싹 하고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리 와. 이렇게 다 샀고요. 요 친구들은 이제 샵에다가 가지고 갈 거예요. 길이 맞춰야 네. 되죠? 길이 맞춰서 잘랐습니다. 네. 커피 되게 오랜만인데요?
오늘 갑자기 커피를 땡겼어요. 왜냐면 그 교정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이 뭔가 네모나고 동그래서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은가? 라는 생각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선 1차로 빠지는 게 맞지. 맞아. 걸렸어요 사실. 네. 자, 여기를 좀 삐뚤어 배선 남아서 좀. 이거는 상품, 이거는 수학.
사람의 소화랑 새로운 체인을 샀고요. 이건 글루입니다. 이제 시술이 많아지면서 글루를 너무 많이 쓰길래 하나 샀고, 어바웃 러브, 이게 아마 100번 다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하나 사고, 조금 특이한 색깔의 소화들도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랑 요거랑. 아, 안녕하세요. 아, 들어오셔도 돼요. 이렇게 뜬. 앞뒤가 다른 게 포인트입니다. 파우치도 앞뒤가 달라가지고 너무 예쁘고, 옆에 사이드도 다른 컨버스입니다. 큐! 축하드립니다. 약간 이 사진 나오는 배경만으로도 약간 남양주 느낌. 그러게? 약간 남양주 느낌인데?
이제 이렇게 찍어요. 여러분 짠. 아니었는데 칠한 것 같은데, 그치? 와, 언제 다 칠했지? 여기 뷰가 좋아서 추천입니다. 쌤이 깔라산 먹어주고. 나 이거 진짜 강 21도짜리? 그거는 너무 진해서. 그냥이 25도였나? 하여튼 그건 너무 진해가지고. 그거는 진짜 한 병 먹으면 너무 취하고요. 순한 거는 딱 좋아. 달달달달. 오늘 휴무 날인데요. 선생님들한테 드릴 게 있어가지고 잠깐 출근을 좀 하고 재료도 좀 주문하고 그러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어서 그냥 되게 냉장고 재질의 바지랑 이런 린넨 긴팔 티를 입었어요. 제주도 갔다가 산 소품샵인데 우디버디라는 데랑 무드라는 곳을 갔거든요. 진짜 거기서 득템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행복. 와, 근데 오늘 너무너무 습하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가 좀 안 좋게 지어진 건지 비가 오면은 문 하나를 폐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엄청 돌아서 가야 돼요. 엄마랑 근처에 있는 이태리에 왔어요. 밥을 먹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까르보나라 마이샤서 또 시키기. 무슨 할인 중이어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거는 트러플 버터 피자. 와, 진짜 맛없게 나오는데? 진짜 조명이 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 시키면 실패 없는 조합.